자, 페이스북, 구글이 가상현실에 수조원을 쏟는다고 하죠. 애플, 구글, 페이스북, MS, 스마트폰 다음은 가상현실에 배팅한다. 이런 이슈가 돌면서 장중 아침에 살짝 파동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조금 잠잠하지만 요 정도 내용이라면 뭐 한번 들이대 볼 만하죠. 다음은 LG 세미콘. 자, LG 세미콘이 국내 대기업의 신규 거래처를 확보했다는 그런 이슈입니다. LG 세미콘이 12인치 웨이퍼 시장에서 신규 거래처를 확보했고, 이에 맞춰서 12인치 웨이퍼 생산량을 월 1만 8천 장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하면서 24일 업계에 따르면 LG 세미콘은 신규 거래처에 대응하기 위해서 12인치 웨이퍼 생산 설비를 보강하면서 신규 거래처는 국내 대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들이 장중에 부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강스템 바이오텍. 자, 강스템 바이오텍의 신약이 다국적 제약사들과 공동 개발을 기술 수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이슈입니다. 다음은 AD 칩스. 자, 여러분들도 다잘 알고 계시는 이름이죠. 4차 산업혁명. 자, 삼성전자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사물 인터넷의 두뇌 개발에 착수했다는 그런 이슈입니다. AD 칩스는 삼성전자의 사물인터넷 CPU 파운드리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장중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진 L&D. 자, 테슬라가 한국의 슈퍼차저 연내 1만 대 설치를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삼진 L&D는 테슬라의 전기차 1시간 완충 슈퍼차저의 연내 1만 대 설치 관련해서 엮여 있는 부분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 아남전자. 자, 아남전자라면 뭐 여러분들 대충 다 아실 겁니다. 최근에 파동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컸죠. 자, 바이드, 삼성이 함안, 중국 자동차 AI 시장 공략을 위해서 협력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음성 스마트 스피커 솔루션을 개발한다고 하죠. 아남전자는 삼성전자의 함안 비즈니스 본격화 소식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투비소프트. 투비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죠.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이 1000% 이상 증가했다. 이런 이슈가 돌면서 장중에 반짝하고 파동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한빛소프트. 자산 유동화로 92억을 마련했고요. 4차 산업에 대응해서 총화를 장전한다. 이런 이슈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9밀의 핫 이슈 종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첫 번째, FST. 반도체 재료 장비 전문 업체로서